바람 펴본 적 있으세요? 어, 뭐 사실 그래요. 네? 사실 바람 펴본 적 있어요. 저는 결혼 안 했는데 뭐 아가씨 때 바람 뭐 그 젊었을 때 바람 필 수도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수련 신궁 자우련입니다. 다시 이 박수만 치면 선생님은 네.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어, 떨려요. 오늘도 떨려요? 네. 맨날 떨려요? 네. 오케이. 오늘 질문은 선생님 손님 중에 좀 바람, 불륜 이런 손님도 좀 많이 오세요? 정말 많이 와요. 아, 제일 많이 오는 분이에요? 네. 뭐 짝사랑, 재회, 그리고 바람 막 이런 분들이 좀 제일 많아요. 어떤 분이 오셨어? 그러면 이제 뭐 여자분이라고 치면 네. 그 여자분의 이제 남자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남자친구의 성격을 다 파헤쳐요. 아,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되게 그런 게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러면 이런 좀 불륜이나 바람 상담도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피는 사람들도 많이 오죠. 양쪽 다 피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네. 근데 이런 이게 저는 영으로 보기 네. 때문에 이,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부부인데 이 가정에 누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남편분 바람기 때문에 오셨어요?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대박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람 아내분이 바람을 피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가 아, 이 가정에 분명히 바람 피는 사람 있어.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우리 여자들은 남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편분 바람 피세요? 그게 아니라 저예요. 대박 아니에요? 대박. 대박이네. 대박. 그런 불륜이나 바람 피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뭘 가장 많이 물어보시던가요? 일단은 들키면 안 되잖아. 네. 그럼 그 망친 살 없애야지. 들키는지 아니지? 내 가정은 지켜야죠. 우리 무속인들은요 가정은 깰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살고 싶지. 아무리 자식도 자식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헤어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벌점 받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와서 묻는 게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살아야 될지 아니면은 뭐 바람 피우는 사람이랑 살아야 될지 그걸 많이 물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혼할 마음은 없고 일단은 내 마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살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의 평온을 그렇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이제 상대방 내 사람 그 남편이나 아니면 마누라한테 들키지 않아야 돼. 망신수 그걸 없애야 돼요. 아, 그걸 없애려고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들키게 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바람을 피는 상대가 내 진짜 운명의 짝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 이제 남편하고 상당 기간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아니었는데 뭐 궁합을 안 보고 만났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뭐 결혼하게 됐어. 근데 상당 기간 각방을 쓰거나 대화가 단절이 되거나 그냥 거의 남남처럼 사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여자들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나는 여자이고 싶어요.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고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런데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너무 우울해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힘든 상황. 네. 그 상황에서 정말 있잖아요. 수호천사, 수호신처럼 다가오는 어떠한 긴 내 사람처럼 남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불륜이잖아요. 네. 그분과는 인연인 거죠. 내 진짜 인연일지 혹은 악연일지는 이건 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게 인간 마음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는 우리 실령님이 해주니까 전 네. 그런 일 많이 해봤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 신궁으로 오시면 다 해결이 돼요. 아,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럼 역으로 내 남편이 불륜, 바람, 바람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도 수련신고로 오면 돼요?
당연하죠.